자, 두 번째 곡 역시 피아니스트 서현일님의 연주입니다. 알렉산드로 스크리아빈의 24곡의 전주곡 가운데서 제11번입니다. B메이저 작품번호 11 함께하겠습니다. 자, 스크리아빈은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. 쇼팽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.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모스크바 음악원 동기이자 어쩔 수 없는 경쟁자입니다. 브람스 음악에서 베토벤의 느낌이 나듯이 이 스크리아빈의 음악에서 쇼팽의 느낌이 납니다. 들어보시면 아하 그런 느낌, 쇼팽의 그 피아노곡에서 나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알렉산드로 스크리아빈의 24곡의 전주곡 가운데서 제11번입니다. B메이저 작품번호 11. 마지막으로 감상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